봅시다. 300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, 300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. 이거 수업 맞췄니? 네. 오, 어떻게 맞췄어 이거? 저요? 모르겠어요 그거. 야, 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. 문제 간단한데 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. 아니 저 300의 약수 할 때 완전 연습장이 완전 완전 다 썼어. 다 썼어? 잘 봐봐. 잘 봐봐. 수학적 조건.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수학이긴 하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. 왜 수학자들은 어떻게 귀찮은 거 싫어하는 거야. 귀찮은 거 싫어. 나는 규칙을 좀 찾을 만한 거야. 알겠어? 우리가 수학자가 돼서 어떤 특징 갖고 있는지 볼까? 300이라는 거. 소인수분 한번 해볼까요? 300이라는 거 소인수분 하면은 얘는 3 곱하기 얼마? 100이지. 얘는요? 2제곱. 그렇지. 곱하기.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알려주긴 하겠지만 이 100이라는 거 공이 두 개 들어갔지? 네. 그럼 2 곱하기 5가 두 번 곱해진 거랑 똑같은 거야. 10이 두 번 곱해진 거니까. 그럼 2도 두 번, 5도 두 번. 그러니까 공 두 개 있으면 2도 두 개짜리, 5도 두 개짜리 이렇게 먹고 들어가는 거야. 원래는 그런 건데. 그럼 요거 소인수분하면 어떻게 돼? 얘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얼마? 5의 2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. 그럼 이거의 약수라고 한다면 아까 내가 약수 찾는 걸 잠깐 보여줬지. 소인수분해를 딱 했으면 얘의 약수가 정확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천은 가야 돼. 뭐가 있어? 1도 있어, 2도 있어, 3도 있어, 2의 제곱도 있어, 2 곱하기 3도 있어, 5도 있어, 2의 2제곱 곱하기 3도 있어. 이렇게 스쳐가야 된대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? 일단 이해 갔어? 네. 이해 갔어요? 그럼 보세요. 3의 배수의 개수라고 그랬죠? 네. 우리 3의 배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? 기억나나 모르겠네. 중궐의 배수, 수호의 배수, 상훈의 배수. 상훈의 배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? 상훈 곱하기 네모. 응, 그렇지. 기억나나 보네. 네. 상훈 곱하기 네모. 그게 상훈의 배수지. 카메라의 배수. 카메라 곱하기 응. 이해가요? 그럼 3의 배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? 3 곱하기 x. 오케이. 3 곱하기 네모. 혹은 뭐 문자 이렇게 주면 된다. 이거야. 얘는 이제 문자 사용하는 거 계속 해야 되니까. 익숙해져야 되니까 바로 사용해 볼게. 3 곱하기 x 이딴 식으로 표현된다. 네. 무슨 말인지 이해가? 그려놓고서는 얘를 바라보자 이거지. 이해가십니까? 그럼 보세요. 3 곱하기 x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x라는 숫자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일단 1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? 있습니다. 들어갈 수 있죠. 2도 들어갈 수 있죠? 네. 2의 제곱도 들어갈 수 있죠. 맞아요 안 맞아요? 이해가? 그 다음 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? 5, 3은 하나, 3은 하나, 3은 하나, 3은 하나 있잖아. 아. 3 하나 썼으니까 이제 끝나. 2 곱하기 3. 자, 얘들아, 잠깐 생각해봐. 잘 봐봐. 이거의 약수가 머릿속에 스치긴 해? 네, 약수. 스치긴 스쳐, 안 스쳐? 스쳐요? 1도 있고, 2도 있고, 2 곱하기 3도 있고, 2의 제곱도 있고, 3도 있고, 5도 있고, 5의 제곱도 있고, 막 이런 거잖아? 이해가 안 가요, 여기까지. 이해갔어요? 근데 그 배수들 중에서, 아니, 그 약수들 중에서 3의 배수는 몇 배냐? 그럼 3의 배수라는 건 3 곱하기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. 네. 그럼 이 약수들 중에서 3 곱하기 x로 표현될 수 있는 건 무슨 말 하는지 여기까지 이해 갔어? 약수들 중에서 3 곱하기 x라고 해야 되지. 맞냐 안 맞냐? 이해가? 그럼 일단 3까지는 내가 썼어 안 썼어? 3까지는 내가 썼죠. 그럼 3은 더 이상 쓸 수 있어 없어? 쓸 수 없겠죠. 3, 일단 여기 있는 3 한번 썼으니까. 이해가 안 가? 갑니다. 내 규칙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요. 문제 자체를 이해해보세요. 자, 이해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지금. 봐봐. 이거의 약수를 내가 잠깐 써볼게요. 1, 2, 3, 2의 제곱. 또 뭐도 있어? 5도 있죠. 2 곱하기 3도 있죠. 2 곱하기 5도 있죠. 여기까지 이해 가서 안 갔어요. 그 다음 3 곱하기 5도 있죠. 이해 가요 안 가요? 그 다음 2의 제곱 곱하기 얼마? 3도 있죠. 이해 갔어? 그 다음 또 뭐도 있어? 2의 제곱 곱하기 5도 있죠. 이해 가요? 또 2 곱하기 얼마? 3 곱하기 5도 있겠죠. 맞아요? 그 다음 또 뭐도 있을까? 3 곱하기 5의 제곱도 있을 수 있겠죠. 등등등등등등 많이 있겠지. 개 중에서 3의 배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니까 3의 배수 한번 찾아볼까? 3의 배수 맞죠? 3 곱하기 1. 얘 3의 배수 맞아 안 맞아? 맞아요.
맞지? 맞아요. 얘 3의 배수 맞아 안 맞아? 맞죠? 얘 3의 배수 맞아 안 맞아? 맞죠? 그 다음 얘 3의 배수 맞아 안 맞아? 맞죠? 얘 3의 배수 맞아 안 맞아? 맞죠? 3의 배수 있는 것들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? 당연히 3이죠. 3이라는 걸 인수로 갖고 있지. 네. 3을 포함한 상태에서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지. 네.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? 즉 그래서 3의 배수의 개수는 3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x라는 표현 안 쓸게요. 네모라고 할게요. 네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. 그럼 이것들을 찾아보자 이거야. 이것들을 찾아보자.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? 이해 갔어 안 갔어? 이해 갔어? 그럼 이걸 찾는 느낌을 살려보자 이거야. 찾아보자. 끝까지 잘 봐.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가 있을까? 일단 1도 있죠. 맞아 안 맞아? 그 다음 2 되죠? 네. 3 되면 돼 안 돼? 3 되면은 3의 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3의 제곱은 있어 없어? 없잖아. 3은 여기 한 번 썼으니까 3은 더 들어가면 안 되지. 이해 가니 안 가니? 이해 가요? 그 다음 또 뭐도 있어요? 2의 제곱도 있을 수 있죠. 그 다음 또 뭐도 있어? 5도 있을 수 있겠죠.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 안 가? 이해 가요? 또 뭐도 있어? 찾아봐. 1, 2, 2의 제곱 5도 있고 2 곱하기 5도 있죠. 맞아 안 맞아? 그 다음 2 곱하기 5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? 5의 2제곱. 2의 2제곱 곱하기 5도 있죠. 5, 2 곱하기 5의 제곱도 있고 2의 2제곱 곱하기 5의 제곱도 있죠. 이해 가 안 가?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 안 가? 이해 가? 이해 가? 네. 그럼 봐. 얘네들 총 몇 개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지? 네. 여덟 개.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을 수 있을까? 300이요. 응? 5의 2제곱. 300. 5의 2제곱을 뺐네요. 3의 배수의 약수의 개수. 그리고 3 곱하기 예한 게 3의 배수가 되겠지. 300이 되겠지. 25는. 아, 자, 자, 수호야. 아. 선생님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, 여기 박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야. 그러면 3의 배수의 약수는 뭐야? 3 곱하기 얘네들인 거야. 네. 그러니까, 이해 갔어? 네. 이해 잘했는데 이거 어려워, 문제야. 다 문제는 간단해. 되게 어려워.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?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? 네. 그럼 상훈아 봐봐. 수호도 봐보고. 요 개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약수 찾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좀 무슨 규칙이 있을 것 같지 않냐? 어떤 규칙이 있는지 잘 봐요. 3을 포함한 상태 3 곱하기 뭐라고 표현한 거지? 네. 그치? 결국은 근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이거 나왔지? 맞아 안 맞아? 얘네들은 어떤 특징 갖고 있어요? 여기서 이 전체 숫자 300에서 3 빼고 나머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표현의 약수의 개수랑 똑같아요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? 3의 배수의 약수의 개수, 이 약수 중에서 3의 배수라는 건 3 곱하기 뭐라고 표현했을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약수의 개수는 뭐다? 여기서 3 제외하고 나머지 곱의 형태에 나타난 2의 2제곱 곱하기 5의 2제곱의 약수의 개수랑 똑같다는 얘기야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? 당연히 찾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. 그래서 몇 개가 나오는 거야? 그래서 아홉 개가 나오는 거야. 연습 문제 하나만 해볼게. 잘 봐봐. 선생님 봐봐. 300이 아니라 이번에 400 한번 해볼게요. 400이라는 건 2의 2제곱이 아니라 2의 4제곱이 되겠죠? 2의 4제곱 곱하기 5의 2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?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? 소형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? 알겠어? 이 중, 이것의 약수 중, 약수 중, 5의 제곱의 약수 개수, 5의 제곱의 약수 개수, 5의 제곱, 25, 25의 배수, 25의 배수, 약수 중에서, 가운데 중자야? 약수 중에서 25의 배수, 개수가 몇 개냐, 이거야? 이거의 약수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. 1도 있고 2도 있고 2의 제곱도 있고 2 곱하기 5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. 그치? 이해 가야 안 가야?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? 네. 근데 그 중에서 25의 배수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야. 그럼 25의 배수의 개수는 뭐라고 표현돼야 돼? 25 곱하기 얼마? 네. 네모라고 표현돼야 되지? 네. 맞아 안 맞아?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결국은 뭐야? 이 전체의 개수랑 똑같은 거야 안 똑같은 거야? 똑같은 거지? 맞아 안 맞아? 그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뭐 있어? 4. 2도 있고, 1도 있고, 2도 있고, 2의 제곱도 있고, 2의 3제곱도 있고, 2의 4제곱도 있다는 얘기지.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?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개수는 공 뭐야? 2의 4제곱이 약수의
개수랑 똑같은 거지. 맞아요, 안 맞아요? 나봐야지, 나봐야지. 이해 가야 안 가야. 그래서 몇 개라는 거야? 25의 배수의 개수는 5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야.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야.